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9월 1일 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6개월 만에 10%포인트 빠졌어요.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이다. 겁먹은 한 대표의 두 가지 특성, 그 사례를 예를 들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났을 때 직접적인 진언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측근들을 통해서 말을 퍼뜨립니다. 두 번째, 정작 대야 투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9월 1일 여야 대표에 되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 괴담 내세웠잖아요. 정면 승부했어요. 저 못했잖아요. 못하고 나와서 뒤에 와서 얘기합니다. 정면 승부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모범생 컴플렉스예요. 한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엘리트 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 두 번째, 전통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다시 부활시키고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허민의 뉴스쇼 주제는 휘청거리는 한동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정치카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봐서요. 지난 3월 1일부터 올해 들어서 매달 이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3월 1일을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한동훈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게 24% 3월달 1일입니다. 근데 지금 9월 1일 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6개월 만에 무려 10%포인트, 전체 지지율이면 10%포인트가 빠졌어요. 물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나 중도층에서 많이 빠져서, 야, 이건 한동훈이 특히 강조했던 게 중수층인데요. 예, 중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청년층. 이 중수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정치인들이 당직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대선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전통적 지지층. 한동훈을 얘기하면 보수층을 확고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에 집착해서 너무 중도를 확장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중도에만 집착해서 중도 신화에만 의지해서 집토끼는 다 잡아놓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저는 지지율이 한순간에 목욕탕 수증기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허민의 정치카페 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의 무기는 지지율이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레버리지로 당직과 공직에 도전하고 세력화를 도모한다. 한 대표는 현재까지는 집권 여당에 부인할 수 없는 최강의 미래 정치 지도자다. 그런 한 대표가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형국이다. 한동훈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전체가 가운데가 이제 전체 회색빛이 전체입니다. 24%에서 7월 1주에 17%, 9월 1주에 14%로 이제 10%포인트가 빠졌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저 이제 전통적 보수층 지지층, TK 지역 30%에서 22, 26%로 조금 빠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 지지층이니까 빠진 속도는 좀 다른 데만 덜 합니다. 근데 PK에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 경남이죠. 31%에서 17%로 무려 14%포인트가 빠집니다. 6개월 사이에. 굉장하죠? 보수층을 또 이어서 보면 이제 자기가 보수라고 응답한 지지층에서 45%에서 34%를 거쳐 30%로 15%포인트가 빠집니다. 굉장한 하락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중수층.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중수층입니다. 서울 지역 27%에서 6개월 사이에 14%로 이거는 뭐 거의 절반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대 청년층은 13%에서 8%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0%에서 13%로 7%포인트가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통적인 지지층은 지지층도로 빠지고 중수층, 중도, 수도권, 청년층 한동훈이 그렇게 강조하는 소위 말해 스윙보트라고 하는 이쪽 그룹은 이쪽 그룹대로 또 빠지는 그래서 중도와 보수가 동시에 빠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동훈의 지지율 하락 정치 9개월 된 한동훈의 지지율 하락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정치 초짜인 건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나서겠다 그래서 정치 입문 선언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 2021년 6월인데요. 그 뒤에 3월달 22년 3월달에 대선에 도전해서 대선에 성공할 때까지 6개월 3개월 딱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지지율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 엄청난 지지율을 무기로 여당, 즉 국민의힘을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이제 22년 대선 성공한 뒤엔 여당이 됐죠.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을 쭉
묶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지지율이 아무리 빠지고 있어도 친윤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한동훈은 정치 9개월 동안에 이렇게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 당선 때까지 9개월 동안 계속 지지율을 유지했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연구 과제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보려면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권 교체 굉장히 열망이 뜨거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시점이었고 그리고 다급하게 이제 대선을 치르느라고 사실은 정치적 검증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지금 대선까지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최소한 2년 반이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 되니까 탄핵을 당하면 몰라도 탄핵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이제 지지율을 챙기기에는 사실은 자기의 지지율을 챙겨 세력을 확장하려면은 즉 친한그룹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면은 결국은 공천권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한동훈의 이 당대표 임기 동안은 주요 공천권을 행사할 주요 선거가 없어요. 그 전에 당대표 측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대권에 뛰어들려면. 이미 뭐 26년에 뭐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그 전에 그 6월인데 그 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또 2028년 또 그 총선이 있지만 아직 많으면 얘기 당대표 물러난 이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세력화를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 사실은 한동훈 스스로가 불러온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스스로가 아 이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지지층을 동요시킬 만한 몇 가지 장면들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최상병 특검법 발의입니다. 발의해놓고 사실상 실행을 못한 거예요. 뭐 내가 준비 중에 있다. 뭐 전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골지르잖아요. 한 대표 뭐 아유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셔야죠. 제3자 추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야죠. 아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시면 내 처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원 형식으로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장면들 왜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뭐 실행도 못할 얘기를 좌고우면하면서 미수에 그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장면 또 같은 9월 1일 여야 대표됨 때 한동훈이 뭡니까? 결국은 당,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전적인 어떤 지원과 위임 풀 커미트먼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회담에서 뭔가 합의할 내용이 없는 거야. 이걸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지층에서 야 한동훈 대표가 그렇구나.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구나. 처지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이 그래서 뭐 물에 물탄 듯한 그런 몇 개 항의 합의 아닌 합의를 냈잖아요. 그런 합의라고 하는 건 정치기 의장 수준에서의 합의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합의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실망한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장면은 뭡니까? 한동훈이 자기의 뭐랄까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나는 무오류하다. 오류가 없다. 나는 검증된 자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누가 나보다 나을 자가 있을 소냐. 누가 나를 당할 자가 있을 소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워낙 강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과 좀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공개적인 석상 아니면 비공개적인 토론이나 회의에서 한동훈은 경청하지 않고 답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답변의 주인공이 되더라.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경청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표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중도나 보수층에서조차의 이반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민의 정치 카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콤플렉스와 다 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 훼손에 대한 공포감에 강하게 반응하는 콤플렉스다. 정치 심리학자들은 한 대표의 이런 의식을 모범생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는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두려움,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결과 현안과 라이벌에 대한 정면 승부나 맞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겁먹은 한 대표의 두 가지 특성 그 사례를 예를 들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났을 때 직접적인 직언 진언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측근들을 통해서 말을 퍼뜨립니다. 국민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쩐다. 우리가 이르길 원하는데 대통령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고자질을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직언을 못해요. 회피하는 맞짱을 회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작 대야 투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9월 1일 여야 대표회 되면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계엄령 괴담 이거를 내세웠잖아요. 한동훈에게 직접 그거를 막 공세적으로 막 제기했잖아요. 거기서 한동훈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책상을 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계엄령이야. 당신이 그런 거 가지고 민심을 선동질 하려고 해? 이렇게 맞짱을 떴어야죠. 정면 승부했어야죠. 못했잖아요. 못하고 나와서 뒤로 와서 뒤에 아유 계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뒤에 와서 얘기합니다. 정면 승부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모범생 컴플렉스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 차도살인 내 측근 통해서 하겠다. 돌려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모험성 컴플렉스. 이게 엘리티즘,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저는 특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정치 시대와 지금 디지털 AI 시대의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지지층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지지층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AI 시대는 그 지지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꺼번에 쉬프트, 이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창문을 열면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는 목욕탕 증기와 같은 것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지지예요.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제 마지막 정치 카페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들 속에서 확인된 몇 개의 미숙한 장면들이 지지층 시프트를 불러냈다. 지지율의 낙하가 정치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지지층 시프트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됐다. 네, 한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엘리트 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 두 번째, 전통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다시 부활시키고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